지난해 9월부터 1000년 만에 보수 수리에 들어간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발견됐습니다. 석가탑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요. 이 탑에서는 앞으로 다른 유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안건우 기자입니다. 통일신라 석조 미술의 정수인 경주 불국사 석가탑. 해체 수리가 한창인 이 석가탑 기단부에서 불상 한 점이 나왔습니다. 높이 4.6cm인 이 금동불입상은 발견 당시 부처님의 얼굴 부분과 양손이 일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. 불상의 양식으로 볼 때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학계는 석가탑 기단에 나쁜 기운이 근접하는 걸 막기 위해 불상을 넣은 것으로 추정합니다. 성격이나 이런 문제는 규명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미술사라든지 불교미술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요 자료로서 앞으로 활용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석가탑에서 유물이 나온 건 2층 옥계석에서 세기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후 47년 만입니다. 해체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